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파트. 자,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아까 1단계 집행계 포함된 그런 건들은 3년 이내에 시행하겠다는 건들인데 그 건을 이제 시행한다 합시다. 그랬을 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라고 할 때 절차가 있는데요. 먼저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시행자가 등장해요. 주체 사업 시행자에 시행자가 등장해야 되는데 이 사업 시행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누군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 보상금 플러스 그 사업 재원을 준비해야 되는데 비용 부담자입니다는 부담자인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아까 이 공원 조성 사업한다. 공원 조성 사업한다. 그랬을 때 이 건이 서울특별시 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예산 가지고 하고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각각 지자체에 하는 거 이렇게 특광 특특 시장수 합니다. 그리고 저 건이 만약 국가계획 관련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이 국가 예산 가지고 하고요.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있다 여기 봐봐요. 국가계획과 관련있으면 국장이 국가 예산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있다 그러면 도의사가 도의상 가지고 해줍니다. 이렇게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된 건일 때네. 자, 그래 이래들이 행정청 시행자인데 자 다시 한번 저 건이 서울특별시 안에 있다 그러면 누가 한다? 서울특별시장. 광역시 있으면 광역시장. 서울 저 세종시 있으면 세종특별시장. 제주도 있으면 특별자도사. 계룡시 있으면 계룡시장. 저 홍성을 했으면 군수가 사업시행자 된다 그랬어요. 그래, 그런데 문제는 이 건이 양다리를 쳤어요. 이렇게 양다리.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계룡시하고 옆에 바로 여기, 여기 대전광역시. 이랬을 때는 이쪽 시장하고 이쪽 광역시장이 이 시장이 협의해서 시행 결정해요. 야, 네가 총대 메고 할래? 내가 할까? 협의해서 시행 결정해요. 근데 이때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때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 이제 시험공부로서는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여기는 충남 도산화 땅이고 여기는 대전광역시 땅이죠. 그래서 두 개의 큰 지자체인 시도에 걸쳐버렸네요.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 네가 사업해라 네가 해라 라고 찍어주면 그 자가 시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양다리 쳤는데 같은 도에 속에서 충남도 계룡시하고 옆에 무슨 그 무슨 군이 있다. 그래 이때 이쪽 시장하고 이쪽 군수가 시행자 건에 대해서 협의해서 처음 줬는데 협의해 주지 않다. 그들은 도의사가 네가 해 네가 해 찍어주면 그자가 시행자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 파트가 중요해요. 그 내용이 거기 나올 거예요. 133페이지 시행자 파트에서 원칙 특광 특특 시장수 해가지고 넘어가서 보면 박스 안에 봐보세요.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 시행자 문제에서 원칙 협의해서 정한다. 찾았나요? 2번 중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 관할 구역에 속했다 그러면 도의사가 시행을 지어주거나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쳤다면 국장이 시행을 지어주거나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1번 국장이 하는 경우는 어떨 경우냐 밑에 국토교통부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도의사는 어떨 때냐 광역 도시가 관련된 것일 때는 도의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핵심만 찍어서 찾나요? 찾나요? 네, 그거 받으시고 자 그래 이제 시행자를 이네들을 묶어서요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 이네들 묶어서 바로 행정청이 시행자라고 그래 이네들 그래 행정청이 시행자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냈던 세금 예산 편성에서 이 사업비용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 분배해서 써야 되죠. 복지, 뭐 교육, 국방 등등. 그래서 이 사업비용을 좀 줄이고 바로 다른 데다 예산 편성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 시행할 때 돈 엄청 들어가니까 민간 자본을 끌어서 민간이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자 해서 외회를 두고 있어요. 그래 원청은 얘들이 하지만 시행자 관련해서 이네들 행정청 시행자가 등장하지만 이네들한테 민간인이
내가 한번 저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운영을 할 테니까 나를 시행령을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바로 지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민간이 이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자 할 때는 요건을 준비해서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내야 돼요. 시행자 지정을 받고 싶을 때는 요건을 구비해서 내야 되는데, 순수 민간인이 시행자 지정을 받고 싶다 그럴 때는 사업 대상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걸 3분의 나눠서 3분의 이상을 일단 소유해야 돼요. 소유하고 여기 땅 10명 있다고 가정합시다. 10명 중 2분의 3에 해당 토지소에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동의서. 그래, 면적의 3분의 3을 소유하고 토지소자 총수의 2분의 3을 통해서를 얻어서 나를 시행자로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이네들한테 신청서 내가지고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그 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시행자가 됩니다. 이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때 순수 민간이 신청할 때는 이런 요건을 요구하는데요. 그러나 신청을 하고자 한 자가 국지공이다. 국가다, 지방자치단체다, 지방공사다, 지방공단이다, 뭐 한국 토지공사다, 공사다, 이런 자들이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낼 때는 이런 동의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정 신청서만 내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134페이지 바로 지정 시행자에서 비행정청 시행자 해가지고 위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는 행정청이 시행자인 국장, 시도사, 시정수들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그때 시행으로 증박권 자녀는 다음에 그 신청서를 그 행정청장한테 제출해라 했죠. 그건 몰라도 돼요. 오른쪽 넘으셔서 가로 한번 보세요. 순수 민간이 시행자 증을 바꾸자 할 때는 이 요건을 받아야 된다. 얼마의 요건을 확보해야 되냐.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박스 안에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동사 찾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 정도, 얘네들이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냈던 동의서 필요하다 안하다? 안하다. 이 정도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보시죠. 그래 이제 시행자가 딱 특정되면 그 시행자들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할 때 130페이지 이제 시행자가 결정났다 그러면 그 자가 행정청이 시행자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든 바로 사업을 할 때는 이걸 작성해. 사업을 실시해 가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인가 신청해가지고 바로 실시 계획 인가 고시를 받아야 바로 사업에 착수가 가능해요. 이때 이 시행자라면 다 이걸 작성해. 실식을 작성할 때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사업은 언제 들어와서 언제 끝내겠다. 그리고 사업자금 이렇게 준비한다. 그리고 공원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설계도서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해서 바로 인가를 신청해요. 이때 인가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만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인가 신청할 때는 인가권자한테 가겠죠. 이때 실식 인가권자 누구냐면은 여기 봐봐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 자들이 행정청에 앉아가 이렇게 나를 시행자 지정해 주세요 해서 시행자 지정을 받았던 친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자는 국장님한테 실식 인가 신청해서 인가고시 받아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자들은 바로 관할 여기 사업장을 관하고 있는 시도사, 대도시에서는 대도시한테 가서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아야 사업할 수 있어요. 사업장을 관하고 있는 은혜들이 특광특특 도의사 약속 시도사랍니다. 시도사한테, 사업장을 하고 있는 시도사한테, 사업장이 대도시면 대도시한테 가서 인가 신청해서 인가받아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가권자는 국장도 있고 시도사도 있고 대도시장도 있는데, 만약 지네들이 시행자다 그러면 자기들은 작성해서 바로 이렇게 고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네들이 인가권자니까 자기한테 인가 안 받고. 인가권자가 앉아들 때만 인가 신청해서 인가 고시를 받아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6조 실시계 작성에서 1번 도시공격시설사업시행자는 바로 실시계획을 작성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 봐봐요.
제일 마지막 보면 인가권자한테 간다 그 말이죠. 인가권자가 가는데 인가권자도 뭐냐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다. 그래서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을 제한 나머지 시행자만 실시간 작사했다면 국장이 시행한 시행령은 국장한테 가서 인가받아야 되고 그 밖의 시행령은 시도사 대도시장도 인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 오른쪽도 모셔서 통과했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138페이지 138페이지 보면 가로 3번 1번을 읽어두세요. 가로 3번 의견 정치 이 인가권자가 인가 고시 내줘버렸다 그러면 법적으로 수용권도 발동되고 사업에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엄청난 효과가 시행자에 부여되니까 그 부자에 있는 땅 주인들 할 얘기 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의견서 내면 타당할 때 반영인데 그러하도록 하면서 이 서류를 14일상 일람시켜요. 동그라미 1번 인가권의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은 실시간 인가를 내주려면 미리 그 사실을 공고하고 서류를 서류 사본 복사본을 14일상 일반 열람서 해라. 이때 의견 있는 자들은 그 기간 내 의견서 내면 타당한 반영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14일상 열람시켰는데 그것만 딱 봐두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며칠상 열람시킨다고요? 14일 이상 이것만 딱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1번 인가 기준이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인가권자인데 인가권자는 그 시행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실시계획이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인가 내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인가를 내줄 때는 필요하다면 조건부 인가도 허용된다. 인가권자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은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이해방지 환경방지 경관조성 적용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 인가를 할 수 있다. 이거 체크. 자 이때 인가신청서 받았던 이네들 인가권자는 인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건일지라도 조건을 따라서 인가를 내주세요. 조건부 인가를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자 지금 여기다 공원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신청 들어왔는데 도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장인데 여기까지 지임도를 이렇게 뚫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임도로. 도로를 이렇게 있지만 이거 갖고 안 되겠다. 그때 도로. 지임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 상하수 이런 걸 끌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도로 상하수 이런 것들을 기반수라고 그래. 이 기반수 설치해야 된다. 너 사발라면 그에 따른 용지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신청에 있던 시행자한테 얘네들. 그래 이때 조건 기반 시설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할 것 해야 된다. 그걸 받아들이면 인가 내주고 그 밤에 인가 안 내리 돼요. 그리고 또 여기 너 공사하게 될 때 공사하면 포크를 막 공사할 때 위험성 사태 발생할 수 있는데 위해방지 조치 취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달 수 있어요. 위해방지 조치를 취해야 돼 인가 내주겠다. 만약 이거 조건 수용하지 않으면 인가 안 내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위해방지. 그다음에 공사할 때 주변 환경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 환경 오염방지 조치 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변 경관 훼손해서는 안 된다. 경관 조치. 그 다음에 공사 끝나고 나서 조경 깨끗이 해야 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걸 조건을 받아들이면 인가. 그러면 인가하지 않아도 돼. 이걸 조건부 실시 인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시계 인가 내릴 때는 조건부 실시 인가도 할 수 있다. 이거 정도 봐주시면 좋겠네요. 없다. 그럼 틀리고 있다. 조건 따라서 인가할 수 있다. 이 정도 봐주시고 이 조건을 이해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건데 그 돈을 이유로 들어서 이 조건을 이해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 법사는 야 너 믿음이 안 가. 조건 받아들였지만 너 조건을 이해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너 돈 걸어. 네가 만약 그 조건을 이해하자면 우리가 그 돈 갖고 그 조치 취할 테니까 그래서 이 조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도 예측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이 정도. 마지막 줄 특광 특특 시장 수는 기, 위, 환, 경, 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시행자에게 이행 보증을 예측 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십시오. 예측이 할 수 있다 이 정도. 그런데 박스 밑에 보면 다음에 해당한 자에 대해서는 이행 보증을 예측이 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해. 그래 이 이행 보증금을 예측할 때에 개발 행위를 이 사업을 하려는 자가 누굴 때는 예측할 수 없냐? 국주공. 국주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뭐 공사 이네들은 바로 책임을 지할 그런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언제든지
돈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공적기관이니까 바로 얘네들에게는 이행보증을 예측하는 거 아니다. 우리 순수 민간일 때만 예측한다 이렇게 하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 밑에 따 써봐. 한국토지주동사 꼭 써놓으시고 한국토지 여러가지 공기업이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온 게 한국토지동사.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인 한국토지동사 지방사 지방단일 때는 이행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시험에서는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틀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 쭉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셔서 실시계획 인가고시 작성고시에 따르면 바로 법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저기 142조 이제 사업 들어가지고 공사 끝났다 그러면 공사료 보고하고 준공서 왔습니다. 흐름만 받으세요. 만약 이제 사업 착수해가지고 공사 다 끝났다 그러면 준공 검사 떨어져.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마무리 쳐요. 자, 이렇게 그 흐름만 봐두시고. 근데 이제 143페이지 사업 시행자단 특례 이게 이제 중에 이때 사업 시행자를 위해서 시행자 보호위주 있단 말이에요. 1번 관련 서류 무료 열람, 2번 서류 송달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시험공부에서 중요합니다. 이 파트 제6절은 중요 편안 제6절이 중요하다. 제6절이 키포인트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착수했던 이 시행자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업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첫째, 아까 이렇게 사업장이 있다. 여기서 공원 조성사업 한다. 그러면 이 땅 누구냐? 이 땅 주인들을 정확히 알아야 땅주인한테 정당 보상 처리해서 소유권 넘겨받을 건데 이때 여기 있는 권리자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바로 이 사업장과 관련된 그 관공서에 가서 시청, 구청, 구청 아니면 또 등기소 가서 이 토지 대장 같은 거 또 건물 있다면 건축물 대장 같은 걸 보면 돼요. 그래 권리자들을 진정 권리자를 분석해서 그네들한테 보상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권리자를 분석할 때는 그런 토지 대장 건축물장 등기소에서 토지 등기 상식물서 건물 등기 상식물서를 보면 돼요. 그걸 담고서 관계서류라고 관계서류. 그걸 말한다고요? 관계서류. 그 관계서류를 이 시행자는 다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무료. 관계서류의 무료요. 그것도 체크 찾아가죠. 무료. 무료로 열람도 할 수 있고 등초번호 교부 청구도 가능해. 복사도 가능해. 무료다 이 말이죠. 그자가 행위든 비행이든 시행이라면 다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류를 통해서 이 땅 A거다 저 땅 B거다 다 알아냈어요. 그래 이제 그네들한테 바로 관련 서류를 보냅니다. 그때 그자의 주소로 직접 송달해서 보내야 되는데 송달했건만 서류가 반송화버렸어. 그자들이 수령이 안 돼. 그자들이 수령을 하지 않았어. 그럴 때는 직접 송달 대신에 간접 송달을 허용받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시행위를 보여주는데 바로 간접 송달을 한다는 것은 그 서류를 바로 본인에게 보내야 할 서류를 바로 소명해가지고 관할 법원에다가 대신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간접 송달합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법원에다 게시만했다 2주 이상 공유로 게시만 해놓으면 본인한테 송달하고 간주해버려요. 이걸 공시 송달제도라고 해요. 공시 송달을 관계 서류의 공시 송달을 허용받고 있어. 시행되죠. 송달에 관하면서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걸 공시 송달하고 해요. 시행일은 이해관계로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는 주소가서 불명이나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서류 송달에 가름해서 공시할 수 있다. 이걸 약자로 공시송달이라고 그래. 넘어가서 보면 송달에 가름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이걸 공시송달. 다만 행정청에 한 시행자는 국장한테 시행자를 지정받은 자는 국장한테 나머지는 시도사 대도시한테 승인을 받아야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3번도 시행자 보호규정. 자, 이 사업장이 엄청 크다. 그러면
사업비용과 보상비 엄청 많이 들어가서 벅차다. 시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때는 올해는 이 정도만 보상처리해서 소유권 등가에 공원 조성사업하고 내년도는 이 정도 보상처리 소유권 등가에 공원 사업 이걸 분할 시행이라고 그래요. 사업 시행할 때 사업 시행 대상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면 그 대상적을 분할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할 수 있다가 중에 없다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분할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게. 그때 분할 시행할 때는 분할된 장소별로 실식을 작성해서 인가받아서 사업하면 됩니다. 분할 시행할 수 있다가 중요하고 그리고 분할 시행할 때는 분할된 지역 시설별로 실식을 작성해서 인가받아서 사업할 수 있다. 4번 이 시행자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보호수단이 여기 보세요. 이 사업장 안에 있는 땅 A거다 B거다 뭐 C거다 그때 좋게 내한테 땅값 주고 소유권 넘겨받아 이걸 협의 양도받는다 그래. 근데 여기 저 F라는 친구가 절대 협의 양도 안 해주네. 땅값을 뭐 얼마를 제시해도 전혀 응하지 않아요. 그때 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자의 재산권을 시행자가 강제 취득해 오도록 법에서 허용해버리는데 이걸 수용이라고 했어요. 그래 이렇게 강제 수용과 강제 사용을 하도록 인정해버립니다. 시행자에게. 이때 수용과 사용도 할 수 있다.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다 수용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때 수용사용은 그자가 행정청이 시행하든 비행정청이 시행하든 다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때 수용을 하게 될 때는 법대로 하면 돼. 그때 법대로 하도록 함에 있어서는 수용과 보상할 때 적용하게 한 법이 공치법이라는 법이 있거든. 거기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한 보상의 법률. 이거 약속 공치법이라고 그래. 공치법을 갖다가 준용하면 돼요. 준용. 그래 준용해서 수용과 보상은 끝난다. 다만 이 법의 특별 규정을 두 개 두고 있는데 특별한 규정을 우선 적용 없으면 공치법대로 하면 돼요. 이때 공치법이 하면 공익사업 시행자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권을 부여받게 될 때 공치법에 의하여 사업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건만 그에 대한 등록서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할 때는 이것만 있으면 수용권이 시행자에 부여되도록 하는 특례 인정이에요. 실시계 고시.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공치법상 사업 인정의 고시가 있었던 걸 간주해서 수용권을 부여해버립니다. 그게 중요해. 자, 몇 번 했냐면은 바로 오른쪽 페이지 가로 2번. 공치법을 준용할 때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는 공치법상 사업인점의 고시가 있었던 건다. 이거 꼭 알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왼쪽에 수용사항에서 1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박스 안에 있는 토지부터 밑에 소유권의 권리까지 다 수용사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시행자들 그자가 행이든 비행이든 수용을 다 할 수 있는데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필요한 이 안에 편입된 것은 협의 양도 안 해주면 끝까지 안 해주면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것이 토지든 토지에 정착해든 건축물든 토지에 정착해든 물건인 감남편하든 이런 것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권리 뭐 지상권 임차권이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군계획시설이 이렇게 결정났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로 편입되지 않지만 인접해 있는 것이 있다. 인접해 있는 것. 인접한 것은 수용은 못하고 수용 못하고 사업하면서 공사하면서 포크를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포크로 그래서 사업을 원활하게 해나가도 보아해서 인접한 것은 일시 사용은 가능하다. 일시 사용은 가능하고 수용은 안 된다. 이렇게 그 내용이 2번에 있어요. 2번. 2번 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이 인접한 그것 따 합시다. 인접한 것은 다음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뭔만 할 수 있다.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수용은 절대 안 된다. 그것도 써놓고 수용은 할 수 없다. 그 정도가 중요하고 오른쪽도 모셔서 또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여기 시행자가 이 땅 주들한테 소유권 넘겨받기 전 나무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업을 준비해 나가고자 조사 측량차 나무 땅이지만 법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르지 않죠. 타인 토지 출입과 일시 사용을 하나다. 1번
그 국장, 시도사, 시장수, 시행자는 박스 안에 있는 그런 행위, 즉 박스 안에서 디귿 봐봐, 디귿. 도시 군격 시설 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 타인 토를 제일의 적지장 임시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또 필요하다면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도 있다. 이런 행위를 하려면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가로 2번 1번 출입하고자 할 때는 출입할 날 7일 전까지 미리 알려주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약 타인 토지를 제1의 직장 일시 사용할 때는 또 장물을 변경 제거할 때는 동의받고 넘어가서 3일 전에 알려주면 끝난다. 3일 전 찾아서 3일 동그라미 3번 3일 3일까지 미리 알려주고 들어가면 합법적이다. 다만 가로 3번 1번 중요한데 1초 전 일몰에 출발할 때는 누구의 승낙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가? 토지 점유자 중요하고 들어갈 때는 3번 관계인에게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라든가 출입 허가증을 내보이면 끝난다. 관계인한테 동그라미 3번 그리고 가로 3번 1번 만약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시행자가 손실 보상해 주면 된다. 이 정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쪽 6번 시행위를 보하기 위해서 국공위 처분자를 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타인 토지에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만약 국가 땅이 있다 지방자산체 땅이 있다 국가 지방자산체 그러면 국가 지방자산체에 지내질 땅이라도 이 도시 군가역에서 공원 만들겠다고 결정했다면 그 목적의 목적으로 매각을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팔아버리면 시행에 들어가서 또 사대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시행자 보호해서 국공위주 처분자를 가고 있다. 6번 도시 군가역의 결정고시한 경우 국공위로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 군가로 정하는 목적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해서 매각 양도했다면 무효하겠다 해서 시행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무효 동그라미 무효입니까 취소입니까 무효다. 그 다음에 9번 행정심판 이 행정청이 시행자 처분대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법에 제기하면 되고 행정청이 한 시행자 처분대에 대해서는 그 시행위를 지정한 지역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싸우면 된다. 여기까지 좀 받으십시오.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걸 하냐면은 쭉 넘어서 152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제3절 장기 미집행 도시 군계획 시설비 매수청구 이 파트는 꼭 시험에 나오니까 다음 주에 좀 자세히 하더라죠. 이것은 뭐냐면은 아까 이렇게 도시 군계획 시설을 좀 고시했어요. 공원 만들겠다 뭐 도로 만들겠다 결정을 해놓고 단계별 집행을 공고했는데 2단계 집행했다 집어넣어서 공고했어. 2단계 다 집어넣었다면 몇 년 후에 한다는 겁니까? 3년에. 3년 후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해서 10년이 지나버릴 수가 있어. 10년. 이렇게 10년 동안 사바지 않고 방치한 경우 이 안에 건물을 짓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규제받고 있는 대가 있다. 대. 그 친구에게만 바로 이 땅 좀 사주세요라고 하는 매수청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장기 미집행 도시 군객 시설부지에서 매춘 거예요. 그걸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사바지 않고 있을 때 매수할 수 있다고요? 10년. 그리고 또 이렇게 부지로 묶어놓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업도 못하고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사바지 하면 이 결정은 실효에서 없어져 버리냐 풀어져 버리냐? 20년. 이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52쪽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